고기는 아직도 물만 먹고 있니? 그 뭐 먹고 싶은 거 없대니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한다. 예, 큰일이에요.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. 음식 냄새는 다 싫대요. 아, 그래도 뭘 먹어야 버티지. 저 몸으로 병원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. 그 안 그래도 바람에 날아가게 생겼는데. 우리 핏줄은 우리 핏줄인가 보다. 입덧하는 것까지 나랑 똑같은 거 보면.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셨어요? 어머니도 아무것도 못 먹고 내내 저러셨어요? 그렇지. 네 엄마도 물만 마셔도 했지. 아, 장모님이 해주신 약밥. 그건 좀 먹었잖아. 약밥이요? 그래. 아, 그럼 새아기도 그거 해준다 그럴까? 아유, 그건 우리가 해봤자 소용없고요. 친정엄마가 해줘야 돼요. 나도 그땐 우리 엄마가 해준 거니까 먹었죠. 그럼 장모님 오시라고 그럴까요? 제가 사돈 댁을 어떻게 가요? 안 그래도 어려운데. 어렵긴요. 꼭 와주셔야 돼요. 현진이가 물도 못 마시고 있어요. 저러다 쓰러질까 싶네요. 쓰러지다뇨. 애를 뭘 먹여든 먹여야지요. 홀몸도 아닌 애를요. 뭘 먹어야 먹이지요. 냄새도 못 맡는다니까요. 저 그러니까 사돈이 오셔서 애 입맛에 맞게 뭐 좀 챙겨주세요. 아, 저 그래. 당신이 좀 잠깐 갔다 와요. 아니, 내가 사돈 댁에 가서 뭘 어떻게 해요. 내가 간다고 입덧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. 아니, 그럼 우리 애를 그냥 저대로 두실 거예요? 정말 아무것도 못 먹는다니까요. 사람을 쓰신다면서요. 출장 부패를 부르든가 전문가를 쓰시든가 하셔야지요. 집에서 번거롭게 이러실 게 아니라. 현진이가요 다 싫대요. 여기 음식 말고는요. 걔가요 음식 맛을 좀 볼 줄 알거든요. 그럼 와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? 제가 어떻게 거길 가요? 저희 차로 오시면 되죠. 제가 모시고 갔다 모셔다 드릴게요. 그러실 게 아니라요. 현진이를 이리로 데리고 오세요. 그러면은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잘 챙겨 먹일게요. 그건 안 돼요. 왜 안 돼요? 아니, 여기서 병원이 얼마나 먼데요. 홀몸도 아닌 애를 왔다 갔다 하게 하실 거예요? 거기다가 현진이 우리 며느리예요. 우리 식구를 왜 다른 집에 보내요? 다른 집이라뇨? 여기도 현진이 집이에요. 아니, 시집 갔다고 친정이 남인가요? 안 써도 정말 이러실 거예요? 현진이요, 정말 물 안 먹고 못 마시고 있다니까요. 아, 저기요, 제발 좀 와주세요. 네? 사돈 아니면 우리 애 정말 큰일 나요. 네? 어머니, 여기까지 뭐하러 오셨어요? 뭐하러 오긴. 아유, 세상에 그냥 얼굴이 반쪽이 됐네. 너 정말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거야? 그래, 현진아.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든지 말을 해. 사돈이 해주실 건가요? 예? 아니. 어머니. 아니 자기가 웬일인가? 벌써 퇴근이야? 아니요, 저기 어머니 오셨다고 해서 잠깐 들렸습니다. 걱정도 되고요. 아, 걱정이 되면은 진지게 좀 챙겨 먹였어야지. 인천에를 보내든가. 현진아, 뭘 좀 해줄까? 뭐가 먹고 싶어? 말해요. 어머니가 해주시겠다잖아요. 만두 먹고 싶어요. 만두? 아유, 예, 만두도 잘하는 전문가게 많아. 그럼 그러시든지요. 저기 사람을 좀 부를까요? 만두가 손이 많이 가잖아요. 아유, 만두 하나 하는데 무슨 사람을 써요. 아유, 그래도 혼자 하시려면은 힘드실 텐데. 아유, 왜 나 혼자 해요? 사돈이랑 같이 하지. 저 뭐 하세요? 반죽부터 시작하죠. 앞치마 있어요? 예. 아줌마. 네. 앞치마요. 네. 어머나. 아, 만두피를 이렇게 두껍게 비틀면 어떡해요? 안 되겠어요. 이거 내가 할 테니까요. 만두 빚는 거 사돈이 하세요. 아, 저 근데 만두 속은 얼마나 넣으면 돼요? 예, 저 터지지 않게요. 넉넉하게 넣으시면 돼요. 저기 물 묻혀서 손으로 꾹꾹 누르셔야 돼요. 아, 참, 저 만두찌에 솥은 있어요? 솥이요? 아줌마! 네?
손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. 무슨 솥이요? 만두찜솥. 만두찜솥.